안녕하세요. 양평일기입니다. 시청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남편과 아들은 1박 2일 부자간의 추억 만들기 여행을 가고 나홀로 맞은 휴일 아침. 봄 햇살 가득한 기분 좋은 날씨예요. 대부분 혼자 식사할 때는 간단하게 먹게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혼자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요. 오늘의 브런치 메뉴는 요거트와 샐러드를 곁들인 또띠아 피자를 해먹기로 했어요. 조리법도 간단하고 맛과 영양도 만점이라 즐겨 먹는 메뉴예요. 요거트에 곁들일 딸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히 잘라줬어요. 피자에 들어갈 방울토마토도 적당히 자르고 양파도 잘게 잘라 준비해두고 햄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재료를 이거저거 넣으시면 됩니다. 재료 준비가 간단히 끝나고 다음은 또띠아 한 장을 깔고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2스푼 정도 발라준 다음에 준비해둔 토핑 재료들을 골고루 올려준 다음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를 뿌려주면 돼요. 그냥 구워도 되고 반으로 접어도 되고 자기 맘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사각 모양을 내기 위해 이쑤시개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 오븐에 구워주면 간단히 완성되는 또띠아 피자. 아주 맛있어요. 오븐이 없을 때에는 후라이팬을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븐에 구워지는 사이에 오리엔탈 드레싱에 버무린 샐러드도 담고 사실 야채를 즐겨 하진 않았는데 올해 들어 약이다 생각하고 일부러라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자주 구입하는 빙그레에서 나온 따옴 주스. 이 주스는 집에서 착즙한 것처럼 신선하고 아주 맛있어요. 장 건강을 생각해서 요거트를 자주 먹고 있어요. 그냥 먹기엔 심심해서 딸기나 그때그때 과일과 섞어 먹고 있습니다. 혼자서 분위기 좀 내보려고 촛불도 켰어요. 그 사이 또띠아 피자가 완성됐어요. 어디 맛 좀 볼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쫀득한 식감이 혼자 먹긴 아깝네요. 맛있는 걸 먹을 때나 좋은 곳에 갔을 때 함께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주부들이 보통 식사를 혼자 많이 하게 되는데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라도 나를 위한 식사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스스로가 나를 사랑해주고 자존감이 높을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주부가 행복해야 그 집의 기운이 밝아져 가족 전체가 행복하다는 그 말을 생각하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띠아 피자를 먹으면서 피클이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가격은 저렴하면서 영양가는 높은 양배추 피클. 만들기도 아주 쉽고 피자, 스파게티, 볶음밥 등 두루두루 여기저기에 잘 어울려요. 양배추의 딱딱한 심지 부분은 잘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히 잘라 씻어서 체에 걸러주세요. 색깔을 곱게 물들이기 위해 적양배추도 함께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심지는 잘라버리고 적당히 잘라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무에 씹히는 식감이 좋아 무도 잘라 준비했어요. 무에는 식이섬유, 엽산, 칼륨, 칼슘, 비타민C와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으로 소화효소가 많아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풍부한 비타민이 면역력을 향상시켜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면역력을 높여야 할 때 꼭 먹어야겠죠? 소금을 조금 넣고 살짝 절여줬어요.
미라클의 황금 레시피는 물과 설탕, 식초의 비율이 2대 1대 1이란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 소금 조금과 피클링 스파이스 1/2 스푼씩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피클링 스파이스를 한 스푼을 넣었더니 맛과 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하면 되고 야채 담길 걸 예상해서 물과 식초, 설탕, 섞은 물도 넉넉하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양이 적어서 비율대로 또다시 만들어서 부어줬거든요. 비율대로 담은 후에는 팔팔 끓여주세요. 야채 담을 유리용기는 열탕 소독해서 말린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한 야채를 골고루 담아볼게요. 매콤한 맛을 가미하려고 청양고추도 5개 잘라 준비해서 같이 넣어줬어요. 병에 골고루 야채를 담은 후 팔팔 끓인 후 3분 정도 식힌 물을 부어주세요.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할 때 만들기도 쉽고 영양 만점인 양배추 피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양청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